아, 오늘은 정말 덥네요. 오늘 공모 넣는데 아침 일찍 시작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그 서리태하고 백태, 그러니까 그 메주콩 씨 넣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경호 산이 콩씨 어디 있어? 넣고 있는데 야,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다 신세상에 도와주고 어디 있냐?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올해 80대신 또 분이고요. 나이 돌, 또 내기 형의 나이 돌. 여기도 80대신 분이고요. 이건 일안 된대. 여기는 제일 젊으신 이런 여덟 대신 분입니다. 근데 뭐 손은 나이는 굉장히 빠르죠. 가리켜.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이 손가락 찍어 가려고? 이런 거 넣는 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주 그래가 콩, 나왔어. 콩, 요거는 메주콩인데, 128구를 사용하고, 한 구멍에 3개 넣고, 넣다가 4개 들어가는 거는 그냥 둡니다. 지금 3개씩 잘 아주 듣네. 가지런히 잘 들어가 있죠. 우리 동네 이 부분에 최고의 전문가들만 모셨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넣는 거 큰일 보면은 났구먼 또 큰일 손가락 났어. 보세요. 손가락으로 착착착착착 가는데 순식간에 한판 넣어요. 어떤 분은 양손으로도 넣지만은 양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네요. 정말 아 비디오 요게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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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토는 이제 이렇게 기본 담을 때 아주 그 조금 담아요. 조금 아주 약간 얇게 담듯이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포토를 올려놓고 꽉 눌러요.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최대한 이렇게 구덩이가 파이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넣고 나서 또 이것을 이렇게 손으로 또 올려와. 야, 누르고 부르면 있죠. 다 놓고 올려와. 네. 저기 아주 살짝 이렇게 밑으로 누르고 넘어가고. 손가락부터 이거 다 누르니까 콩이 위로 상토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는 올라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솜씨면 아마 잘 올라올 걸로 생각합니다. 씨를 다 넣고는 또 흙뜯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콩이 위로 올라오지 않게 깔끔하게 위에다가 요래 덮어줘야 되거든요. 옆에 이렇게 놔봐요. 거기다 넣어서 그거 놓고. 콩이 꼭꼭 눌러서 밑에 바닥까지 내려가 있죠. 아주 예쁘죠. 위에다가 상토를 다시 이렇게 덮어서 콩이 절대로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네, 됐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역시 서리태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기 제일 젊으신 분 양손으로 잘 누르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또 여전히 80대신 분인데 손이 빨라요. 양손으로 넣는데 굉장히 빨라요. 이번엔 서리태 한 600평 정도 하는데 128구로 해서 한 50개 정도 내가지고 여유 있게 쓰려고 그래요. 요거는 한 구멍에 두 알씩 들어가고요. 두 알씩 넣은 다음에 요것도 꼭꼭 눌러주고 절차는 아까 그 심쿵하고 똑같아요. 세 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얼마 안 걸려서 끝날 것 같습니다. 넣는 거 아주 쉽죠? 이번에 심는 콩은 서리태 청자오호입니다. 청자오호가 속이 파랗고 굉장히 맛도 좋고 하다 그러고 또 끝에 가서 밭에서 다 익었을 때 터지지를 않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시험 삼아 요거 600평 정도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에 서리태 양을 좀 늘려볼 예정입니다. 요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콩 정말 먹어봤더니 맛도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 위에 다시 상토를 이렇게 덮어줘야죠. 자, 다시 하나만 더 담아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위에 깔끔하게 밀어주면은 일단 씨 넣는 작업은 일단 끝입니다. 다음 공정은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쌓아놓고 이제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밑에까지 푹 들어가게 충분히 줘야 돼요. 오늘 메주콩하고 서리태 같이 냈는데요. 처음에 이런 물줄 때는 이렇게 살짝 주고 다음에 또 지나가면서 더 세게 완전히 물을 확 줘야 돼요. 그래야지
속에서 그 콩이 붓거든요.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이렇게 위에다가 차광막을 덮어놓죠. 올라올 때까지요. 덮어놓지 않으면은 햇빛 나고 그러기 때문에 금방 말라요. 말르면 또 안 올라오거든요. 한 3-4일 정도 지나면 아마 초기 터기 시작할 겁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